대한민국 픽업튜닝 전문 채널 픽업TV. 안녕하세요, 픽업TV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아침 출근길은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영동고속도로를 진입을 했어요. 제가 오늘 또 영동고속도로 왜 진입을 했냐, 지금 안산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튜닝을 하기 위해서 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산에 HSD 브레이크 튜닝 장착점이 있는데, 캘리퍼랑 디스크를 이제 오늘 통째로 교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업체랑 통화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휠이 까만색 무광이에요. 그런데 캘리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색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버,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이세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노란색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실버는 기존 순정 같은 경우도 실버다 보니까 밋밋할 것 같고, 제 차에도 롤바에도 빨간색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향후에 다른 컬러로 바꿀 예정이어가지고 캘리퍼만큼은 특별한 컬러가 들어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중이긴 한데 오늘 브레이크 캘리퍼 디스크를 교환을 해서 얼만큼 브레이크 성능이 향상되는지 저도 느껴보고 싶고, 익스테리어 면에서도 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정차되어 있을 때나 이렇게 또 다른 컬러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차 이제 익스테리어 면에서도 이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튜닝을 하러 가요. 저 같은 경우 특히나 뽑기가 잘된 차량인 것 같아요. 쌍용 차량 같은 경우는 뽑기 운이 좀 있어야 된다고들 쌍용 차주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차 같은 경우는 출고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뭐 이렇게 큰건 없었어요. 작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라운드 뷰에 좀 약간의 오작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AS 받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어떤 차주분은 약간 밀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도 없을 뿐더러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칼다 밀리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브레이크 튜닝을 하러 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안산에 도착할 텐데, 이 HSD 브레이크 캘리퍼랑 디스크를 장착을 하고 어떤 느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 담아 볼게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는 이 텐션이 좀 낮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영상에서부터는 텐션을 조금 높여보고 또 이제 재밌는 영상, 재밌는 대화를 할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해볼 테니까 픽업TV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HSD로 가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픽업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안산에 왔는데요. 제가 아까 오면서 주행 중에도 영상을 담았잖아요. 제가 오늘 안산에 온 이유는 제 차량에 브레이크 캘리퍼랑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를 교차로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HSD 직영 장착점이에요. 오늘 HSD 제품 같은 경우는 첫 런칭이에요. 제품 개발만 해도 2년 넘게 걸렸다고 하고, 설계라든가 제품 디자인, 내구성, 그리고 이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품 개발을 하고,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HS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온로드 튜닝 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흔히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양카를 이렇게 튜닝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사실상 어렸을 때 그렇게 튜닝을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양카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튜닝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각설하고 HSD 같은 경우는 일체형 서스펜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예요. 뭐 레이싱 팀에서도 제품을 썼던 제품이고, 뭐 일반인이 튜닝을 했을 때도 많이 사용했던 제품인데, HSD에서 이번에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디스크 로터까지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니까, 사전에 여쭤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경차, 승용차, 뭐 중대형, 뭐 승하, SUV, 제차 같은 경우는 SUT인데 모든 차량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나중에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사전에 자료 조사도 했지만 관계자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일단은 관계자분 모셔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서 HS 비례지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번에 출시하는 HSD 캘리퍼의 최대 장점은 사사 제품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의 모양이 틀리네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브리드 파이프가 외부 내장 돌출용으로 많이 생산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러네요. 저희 제품은 보시면 알겠지만 브리드 파이프가 안에 내장용으로 특수 설계가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 제동 시에 초기에 우수한 담력, 확실한 내구성이 보장되는 특수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이 뒷부리 상하 좌우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전치형 후치형 차량에 관계없이 방향성에 관계없이 좌우에 아무 곳에다 달 수 있도록 특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제품을 사전에 이렇게 영상 담기 전에 봤는데 이게 진짜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기존에도 다른 제품을 장착을 해봤을 때 제 차량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HSD 이번에 나온 캘리퍼 같은 경우는 전치형 후치형 뭐 상관없이 차종에 상관없이 장착이 다 웬만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방향성에 관계없이 소형차부터 SUV 차량까지 전부 장착이 가능한 것 좀 소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제품 솔직히 저는 도색이 좀 독특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예, 도색 마감 처리는 소비자분들이 보시다시피 최고급 특수 도료를 사용해가지고 2-3년을 써도 색깔 변색 없이 우수한 광택이 유지되도록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요새는 셀프 세차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세차 나가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디스크 캘리퍼까지 튜닝하신 분들, 아니면 도색만 하신 분들, 커버만 씌우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휠 세정을 하시면서 캘리퍼를 닦으신다고 PB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PB 같은 경우 산성도가 되게 높은 제품이어가지고, 네, 예,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HSD 제품에서도 도색에서도 도색 부분에서 그 부분에도 좀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소비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캘리퍼 세척을 할 때 강한 산성의 PB온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PB온이나 중성 재질을 오래 사용해도 도색의 칠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없도록 또 이중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제품에 대해서 그 어떻게 개발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아시다시피 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시장의 파이는 점점 커지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HSD 같은 경우에 한 23년간 국내 일체형 소스 시장을 선도해 놓쳤는데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준비 개발 기간만 2년, 테스트 기간만 6개월 이상을 진행해 가지고 하자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HSD 레이싱 브레이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HSD 같은 경우는 진짜 20년이 넘은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20년 넘은 기업이고 또 일체형 서스펜션에는 진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저도 제가 사용을 해봤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레이싱 팀에서도 솔직히 서스펜션 같은 걸 사용했던 제품인데 유명 브랜드만을 선호하는 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단점인데 그 좋은 제품 쓰고 싶대요. 솔직히 비싼 가격 주고라도 쓰고 싶은데 가격 면에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 제품.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출시된 브랜보 제품이나 알폰, AP 레이싱 이런 같은 제품, 이런 수입산 제품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 그리고 우수한 내구성, 그 다음에 사후 AS를 철저해드리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즘에는 수입산 브랜드보다도 국내 제품을 많이 애용해 주시는 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경기 안 좋잖아요. 네. 수출 일도 막힌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입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강소기업이잖아요. 진짜 강소기업이고 진짜 이 튜닝 시장에 서스펜션이라던가 이런 제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이제 서스펜션에 국한되지 않고 캘리퍼랑 브레이크 캘리퍼랑 디스크 로터까지 개발해서 이렇게 국내 시장에 자동차 튜닝 문화에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A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AS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캘리퍼 로크에 한해서 6개월 이상의 AS를 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6개월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차량에 있어서 한 2만 킬로 정도 제가 운행을 하거든요. 2만 킬로 정도면은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차량 한 대를 운행하시는 그 평균 연간 그 킬로수가 15,000 킬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하잖아요. 촬영이라던가 모임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시점을 둔다고 하면은 키로수가 많든 적든 이것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차량을 튜닝을 했지만 운행도 안 하고 뭐 이런 분들 간혹 계시니까 그럼 6개월이 넘었다고 하면 그 사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 무상 AS관이 지나면 오버홀 비용이라고 따로 20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HS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AS를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궁금한 건데 그 애플에서는 그 애플 아시잖아요. 아이폰, 맥북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일단 뭐 HS대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이렇게 AS 기간이 있고 또 이제 AS 기간이 오버되더라도 초과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뭐 국내 그 브레이크 튜닝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솔직히 제가 느낄 때 저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튜닝을 예를 들어서 온로드나 뭐 이쪽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시지만 그 외적인 분들은 익스테리어 튜닝을 하기 위해서 캘리퍼 커버만 인터넷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뒤져보면 나오잖아요. 캘리퍼 커버만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시장성을 HSD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강점을 내서서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HSD 개발 초기부터 네. 디스크 로터는 350부터 380mm 로터까지 다양한 로터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며 브레이크 패드는 요즘 대세인 제네시스 쿠페, 젠쿠 브렌보 패드를 사용해서 유지비가 아주 저렴하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차는 쌍용차고 뭐 그 외 그 세보레나 아니면 삼성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냥 패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제네시스용 구입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아,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 수입 제품을 장착을 해봤는데 패드를 못 구해가지고 진짜 디스크까지 망가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 패드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패드를 호환성까지 신경 썼다는 점, 그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세택을 해서 설계했다는 거는 우리 소비자한테 조금 더 사용하는데 벽을 낮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 그 HS에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출시된 몇 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용 패드를 사용해가지고 소비자들이 타 회사 브레이크 패드를 호환이 안 되게끔 설계를 해서 유지 비용이 상당히 비싼 게 단점이었는데 LCS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쿠페 패드를 사용해서 향후 유지비가 매우 저렴하게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우리 구독자분들 듣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뭐 과거에 모 브랜드 캘리퍼를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유지비 면에서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용 패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이 그 재고가 없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은 저는 차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러다가 제가 디스크 로터까지 망가뜨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HSD에서는 신경 썼다는 점, 시중에서 얼마든지 패드를 교환하실 때 불편함 없게끔 이렇게 해소해 준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HSD에서는 일체형 서스펜션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그 강소 기업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아시는 기업인데 캘리퍼 시장에서 브레이크 튜닝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들었는데 향후에 또 다른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궁금증이 들어요. 이제 계획이 있을까요? 네, 본사에서 들은 내용은 향후에 4P를 시작으로 6P 전자 파킹용 4P까지 계속 연구 개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6P 또 전자식 파킹 4P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순정 모든 모 브랜드의 그 순정화된 그런 제품보다도 가격이 뭐 조금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브레이크 성능을 구독자분들이 운행하시면서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유지비 면에서도
저렴하게, 그러니까 기존 순정 제품을 사용하는 그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 수준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이 기대치를 더 높인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HSD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시장도 그렇지만,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스펜션 시장에서는 뭐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은데, 브레이크 시장, 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HSD만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P, 6P 브레이크를 최근에 수백 대가량을 판매했는데, 국내 브레이크 시장에서 탈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수한 디자인, 두 번째, 확실한 내구성, 사후 AS를 잘해주는 업체가 이 브레이크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내 시장에서, 튜닝 시장에서 그 어떤 제품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아요. 값만 비싸고 이름값 한다고 그 제품을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이렇게 내구성도 좋고 호환성도 좋고 이런 제품들,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다는 점. 제가 이 가격을 뭐 여기 제 채널에서 공개는 안 하겠지만 HSD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뭐 많은 장착점들이 이제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직영 장착점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장착을 할 건데, 가격 면에서는 딱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분의 1 정도니까 제품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장착을 할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HSD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업 영상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차량이 지금 리프트에 올라갔어요. 이제 리프트에 올라갔고 하나하나 이제 작업을 할 건데, 후기 영상까지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HSD 브레이크 캘리퍼랑 디스크 로터 오늘 기억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지금 그 HSD 여기 이제 직영 장착점에 와서 제가 브레이크 장착하고 있잖아요. 캘리퍼랑 디스크로터 장착하고 있는데, 독특한 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어떤 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캘리퍼랑 브레이크 로터를 교체를 하면은 와샤라 그래가지고 링 있잖아요, 그걸로 간격 조절을 하는데, 여기서는 브라켓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브라켓을 제작을 해서 그 차량의 정확한 캘리퍼가 디스크 로터의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그 작업하는 장면을 봤어요. 브라켓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게 일단 제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 렉스턴 스포츠 칸 말고도 그 외 차량도 이렇게 다 직접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장착,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제작을 하는지? 차량마다 모든 스펙이 좀 틀려요. 그래서 업셋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정확하게 해드려야지, 뭐 소음이라든가, 오작동이라든가. 네, 또 캘리퍼 같은 경우 잘못 장착을 하면 고착이 네,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디스크하고 캘리퍼하고 센터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높낮이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편마모 같은거나 소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안정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제일 안정성이 있는 문제, 첫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순정 휠에 순정 타이어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차종마다 이제 세팅된 브라켓이 그냥 장착을 하면 되겠지만,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저 휠을 장착을 했다 보니까 네, 네, 네. 사저 휠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인치도 틀리지만 옵셋이 다 틀리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뭐 많이 장착을 해봤지만 그 옵셋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보셨죠? 이게 HSD에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제일을,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제일을 장착을 했는데, 어떤 차종에 있어서라도 그 순정은 순정대로 브라켓이 나가겠지만, 사제일 같은 경우는 직영 장착점으로 오시면은 정확한 장착을 위해서 이렇게 브라켓을 가공을 해요.
차에 맞게 세팅을 해서 일일이 우리가 수치를 측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서 정확한 장착을 한다는 점 HSD의 장점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제가 향후에도 한 번 더 올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제 차량에는 4P 제품을 장착을 하는데 6P 제품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리뷰하러 올 테니까 그때도 한번 영상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같이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 픽업TV잖아요. 네, 픽업TV는 픽업 SUT라 그래서 픽업 차량들을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HSD에서 그 외 차종으로 촬영할 때도 그 제품 장착하거나 가공을 할 때도 제가 한번 방문할 텐데 그때도 저희 픽업TV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드려주실 거고 뭐 이렇게 브레이크 캘리퍼랑 디스크 로터 또 그 앞서서는 뭐 일시장 서스펜션까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HSD의 이렇게 장점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픽업TV 오늘 일단은 장착을 하고 있고 장착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주행 중에 영상 한번 더 찍어드릴 텐데 그 HSD 제품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제가 정확한 후기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산 HSD 직영 장착점 정확한 샵 이름은 CN모터스예요. CN모터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CN모터스라고 있어요. CN모터스에서 제 차량에 HSD에서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4P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디스크 로터까지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뭐 장착 끝나가지고 이제 시운전 하면서 점검도 한번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뭐 브레이크 튜닝은 뭐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톱이에요. 정지가 안 되면은 차는 달리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세워요 차를? 맞잖아요. 뭐 벽에 갖다 박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차량 튜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HSD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런칭된 브레이크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HSD 인정되는 부분이고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인정 기술력은 있는 업체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제품 출시했는데 이 제품 이제 제가 이제 시운전하면서 촬영을 마쳐보도록 할 거예요. 픽업TV 구독자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픽업TV 성장해서 더 많은 제품 촬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제품 리뷰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픽업TV에서는 후기 영상 조만간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are you saying? Not the time or the place, baby, it's not right. It's not right, no. Going insane. Got a problem to fix, can we face it tonight? Face it tonight, oh.